단 하나의 주식도 신중히, 그리고 내 자산의 관리는 영원히라는 타이틀을 보셨죠?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오시는데 저하고는 인터뷰가 꽤 오래. 예, 예, 그렇습니다. 한참 위기 때 한 것 같아요, 그죠? 한 달 된 것 같아요. 예, 막 예. 그때만 해도 주가가 반등 초입 국면이었던 것 같은데. 예, 예.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앞에 시장도 하시고 힘도 나시라고 내 몸에 착한 홍삼 한번 드시라고 제가 넣었습니다. 같이 한번 드시죠. 네, 고맙습니다. 너무 빨리 먹더니 맛이 괜찮죠? 뭔가 좋은 게 넘어가는. 아니 이게 느낌인데요. 이게 말이죠. 제가 알아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젊은 농업인인데 예, 임재영 씨라고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한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좀 의지를 갖고 해드리려고 합니다. 힘이 나실 겁니다. 아, 예, 뭐 힘이야 나라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 센터장님 뵈면은 센터장님 뵈면은 항상 이 질문을 좀 하게 되는데 미국의 요즘 잘 나가는 회사들을 보면 다시 성장주가 반짝반짝해요. 예, 예, 아마존 뭐 다시 최고치,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애플도 다시 장전하는 것 같고요. 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유 국내 투자자들도 아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거기인가 보다. 그래서 아유 그냥 글로 갈까 이런 분들도 있고 최근에 또 실행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동학개미운동 뭐 갖고 한국 주식만 사야 되냐? 네, 서양개미운동 하지 뭐 서학개미운동이라 그러나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 성장주가 네. 최근 3, 4년 동안에 이제 글로벌 시장을 좀 이렇게 선도를 했는데요. 네. 다시 그쪽으로 또 이제 매기가 좀 쏠리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언택트 경제 이런 얘기하면서 네. 또 수혜주가 또 이제 그런 종목들이 그러니까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네. 뭐 소위 성장주들의 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예.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기는 한데 이 기업들이 이제 다른 그 경쟁자들을 기존의 플레이어들 좀 이제 잡아먹다 보니까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는 총량적으로 기업이익이 잘 안 늘어나는데 네. 뭐 이제 이쪽으로는 기업이익이 늘어날 거란 기대가 있다 보니까 네. 뭐 저도 한 2년 전부터 성장주 주가가 조금 밸류에이션이나 성장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예. 다시 또 그런 쪽으로 매기가 또 돌고 그래서 지난번 3월 달 폭락 장세여서 물론 이제 뭐 그런 성장주들만 빠진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빠졌지만 다 네. 그래도 어쨌든 잘 나가던 게 성장주니까 네. 이렇게 큰 낙폭에서 거봐라 밸류에이션의 부담도 그리고 글로벌 팬데믹은 트리거링 된 거지 원래 이것 꺾일 때가 된 거야. 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 일리가 있네. 그래서 한동안은 저거 좀 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반등 국면에서 훨씬 더 세게 반등하는데요. 네, 그게 제 생각에는 예. 뭐 스타일로 보게 되면 예. 이 성장주와 가치주라고 하는 게 존재하면 예. 성장주는 밸류에이션은 비싸고 많이 올라서 비싸 보이지만 이게 뭐 실제건 뭐 미래 모르는 거니까 예. 뭔가 투자자들이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된 걸 성장주라고 할 수 있고 예. 가치주는 뭔가 싼 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 멋있는 주식은 성장주가 멋있죠. 그렇죠. 뭔가 주식이란 게 미래의 꿈을 사는 거라 그러면 예. 그럼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의 어떤 상대적인 매력도란 관점에서 보면 예.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 그러면 가치주는 가치주인 이유가 있거든요. 밸류에이션이 싼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예. 뭔가 뭐 거래가 잘 안 된다라든가 네. 뭐 기본적인 어떤 그 산업 자체가 예. 조금 이제 사양 산업이라든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핸디캡이 있는 주식입니다. 그럼 가치주가 될 때 어떨 때 가치주가 되면 첫 번째는 이 주식의 그 평가라고 하는 건 상대적 가치니까 예. 성장주가 부러지면 가치주가 됩니다. 얘네가 계속될 것 같았는데 이 내재적 모순으로 성장주가 무너지게 되면 예. 반대편에 있는 주식이 되고 예.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시장의 역사라고 하는 게 매우 파괴적이라서 예. 이를테면은 성장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예. 같이 좀 못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장주가 마일드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예. 야 못 오른 가치주가 올라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이제 시장은 조화로운 건데 예. 시장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장주가 철저하게 망가져야 네. 누군가 투자했던 사람들의 피를 봐야 네.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지금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언택트 경제 하에서 또 성장주가 될 거란 기대가 있으니까 네. 먼저 간 게 안 부러지니까 가치주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경기입니다. 네. 앞서서 제가 가치주는 굉장히 그 약점이 많은 주식이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조금 약점이 있는 기업들도 뭔가 경기가 팽창하면 가려지게 되고요. 그렇죠. 또 경기가 팽창하게 되면 아주 크게 뭐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뭔가 좋아지는 기업들이 나오게 되니까 실제로 이제 주식의 스타일을 보면 경기가 좋아질 때 가치주가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경기가 좋아질 때 야, 더 잘 달리는 성장주를 매우 쳐라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전체적으로 뭐 순환적인 경기 사이클은 있었지만은 예.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장이 안 될 때는 예. 매크로 측면에서 성장이 잘 안 될 때는 뭐 일반 기업이나 산업도 성장이 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종목들로 쏠림이 있으면서 예. 비쌀 때 더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경기 선행지수와 성장주와 가치주의 어떤 상대 주가를 그려보면 경기 선행지수가 꺾일 때 성장주가 잘 됩니다. 오히려 성장주가.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최근에 성장주가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선행지수 확실히 꺾였으니까. 예, 뭐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투영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뭐 코로나 발병으로 해서 경기 사이클 자체가 바뀌어지다 보니까 네. 성장주가 다시 또 이제 득세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뭐 미국의 아마존 주가는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주가를 올라가는 것들은 뭐 앞서 말씀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예. 미국의 경우는요. 소위 가치주란 것도 올라갑니다. 근데 성장주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예. 근데 최근 한 3, 4년 동안 한국에서 나타났던 매우 파괴적인 현상은 한국은 가치주는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지고 예. 성장주가 올라가는 매우 파괴적인 네. 어떤 그런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 네. 경기 모멘텀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가 그 떨어지는 국면에 성장주가 올라가는 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경기가 떨어진다는 건 시중에 금리가 싸진다는 얘기고 금리가 떨어진다는 예,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금리 저금리 환경에서 성장주가 훨씬 더 좋죠. 예, 그런, 네, 그런 기회 비용이라는 것. 네. 아마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미국하고 한국이 같은 궤적을 지금 말씀하시려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단 말이죠. 네, 네. 그거는 이제 경기의 강도가 예. 이를테면 이제 미국은 그래도 경기가 뭐 작년, 재작년은 어쨌든 뭐 잠재 성장률 수준의 이상의 성장을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장 가치주도 좀 되고 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주도 종목들은 압도적인 성장의 또 기대로 예. 뭐 그걸로 되고 이런 거라 그러면 한국은 경기가 조금 많이 약했던 거 아닌가. 예. 이제 성장률의 레벨 자체도 우리가 최근 3, 4년 동안에 3% 미만으로 떨어졌는데요. 뭐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뭐 고성장 경제를 또 기대하겠습니까? 우리 이제 예.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매크로 관점에서 한국의 성장 저하를 보면은 조금 속도가 빨랐던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가 2011년 이때까지는 5% 성장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의 성장의 과정이 4% 성장의 시대 없습니다. 생략. 3.5에서 4% 성장의 시대 생략. 바로 3 갔다가 이제 지금 2%로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장의 그 경기 둔화의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고. 그 이유는 뭐 중국에서 찾아야죠. 우리나라가 2000년대 들어서 초반에 10년 동안에는 중국 경제가 고성장하는데 네. 가장 큰 수혜를 봐서 그렇죠. 지금이야 뭐 우리가 최근 몇 달이야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잘하고 1분기 GDP 성장률도 잘 나오면서 좀 괜찮네 그렇지만 사실 길게 보면은 최근 10년 동안이 한국의 경제가 이렇게 썩 좋았던 나라는 아닌데요. 이제 중국 경제에 목을 많이 걸고 있다가 그게 둔화가 되다 보니까 중국 이외의 어떤 성장의 동정을 못 찾으면서 성장률이 아주 급격하게 예. 떨어지면서 예. 한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파괴적인 가치주는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거나 못 오르고 뭐 몇몇 종목들 뭐 네이버라든가 뭐 이런 류의 주식들이죠. 이런 것들이 올라간 현상이 나타났던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한국이
과연 성장과 가치의 개념으로 한국을 볼 수 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네. 우리가 뭐 성장주가 잘 되네 혹은 가치주가 뭐 안 되네 이런 것들이 주로 한국은 사실 그 구분 자체가 조금 명확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성장주를 인덱스를 만드는 기관들이 있는데 한국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한국에서 압도적인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시총 비중도 크고. 그럼 삼성전자는 성장주일까요? 가치주일까요? 둘 다 해당이 됩니다. 헷갈리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인덱스 만드는 사람들이 삼성전자는 성장주에도 넣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익이 뭐 이익의 그로스가 높으니까 성장주로 볼 수 있죠. 근데 뭐 밸류에이션이 비싸진 않으니까 이건 또 가치주로 볼 수가 있어 가지고 한국은 성장과 가치주의 그 인덱스 비교만으로는 삼성전자가 동일하게 들어가고 예.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측면이 예. 있어서 그래서 제 생각엔 한국의 특히 이제 투자 펀드의 성과는 삼성전자를 많이 넣냐 적게 넣냐에 따라 이게 편차가 갈린 거지 예. 이게 과연 성장과 가치의 범주로 볼 수 있냐라는 고민을 또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한국에서 가치주가 잘 안 됐던 이유를 또 설명을 하자면은 저는 뭐 저 같은 그 소위 뭐 이 분석을 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혹은 또 뭐 제 동료들인 운용을 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금융시장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일단은 불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우리 주식이 그 소위 뭐 그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전 굉장히 최근에 그 주식 시장의 그 수급 데이터를 보면 매우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이러니한 게 예. 개인들이 직접 투자 자금으로 40조 원이 들어오는 동안에 예. 주식형 펀드에서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5조 원. 5조 2천억 원이요. 예. 이상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주식이라고 하는 에셋에 대한 선호가 있는데 예.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되라고 생각하면 내가 직접 할래라고 하는 직접 투자자가 있고 예. 아니, 난 전문가한테 맡길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런 선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거나 앞서거니 그렇죠. 뒤서거니 하면서 같이 늘어야죠. 그런데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쪽에 빠져나간다는 거는 뭔가 이 대신 운영해주는 집단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거고요. 네. 작년에 한국 사람들이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할 때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사실 해외 투자야말로 뭐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그러니까 뭔가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어 하는 그런 있음직한 투자의 어떤 대상인데 간접 투자. 자기들이 직접 하잖아요. 계속 네. 떠가지고 밤에 안 주무시고 세컨 라운드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하느라 보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한국의 그 소위 투자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돈의 움직임 통해 나타나는데 그럼 이게 왜 가치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냐 하면 예. 이 가치주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뭐 외국인들이 올리는 그런 스타일이라기보다 이 전문적인 기관 투자가들이 올리는 성격이 강합니다. 가치주가. 아주 싼 주식들을 충분히 리서치를 해서 내가 오래 보유할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로 돈이 들어올 때 한국의 가치주가 리레이팅이라는 현상들이 있었고 국내에 또 유수한 또 가치주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생겼는데 이 자금의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요.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특히 그 삼성전자도 가치주의 범주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말하는 소위 뭐 싼 주식들은 중소형 가치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주식들의 경우에는 소위 뭐 마켓 임팩 코스트가 너무 큽니다. 예. 누가 돈이 들어와서 끌어올릴 때 많이 올라가고 누가 팔면 거래도 안 되면서 수익률이 꺾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소위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 돈을 맡기는 어떤 것에 불신이 생기면서 예. 소위 그쪽으로 들어가는 흐름이 단절이 되고 돈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 판매가 나타나게 되니까 예. 이런 유형의 투자는 돈이 들어오면 그 힘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돈이 빠져나간 그 힘으로 주가가 이제 내려왔는 건데 네. 그런 수급의 구조적인 문제도 조금 있는 거 아닌가 뭐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한국처럼 성장주와 가치주의 수익률 격차가 많이 퍼지는 것도 참 굉장히 이례적인데 한국은 뭐 경기의 문제 또 이제 수급의 문제 삼성전자의 예, 문제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문제 예. 뭐 이런 걸 통해서 가치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연관해서 해외에는 간접 투자가 줄면서 직접 투자가 느는 그 추세가 보이진 않습니까?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인가요? 최근에는요, 제가 이코노미스트인지
파이낸셜 타임스 기억 안 나는데 해외에서도 주가가 많이 빠질 때 개인 투자가들이 늘었죠. 예,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글로벌한 현상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정보가 많아지고 그렇죠. 또 이제 똑똑한 사람이 많은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이제 좀 좁혀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증권사 리서치에서 처음 애널리스트 할 때도 생각해 보면 야 이런 그 정보 비대칭성이나 아니면 불공정 정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기업 탐방 가면은 그냥 기업에서 네. 애널리스트 숫자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숫자 가지고 기관 투자에 미리 얘기해 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보의 유통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이런 식의 불공정한 정보의 유통들은 많이 완화가 됐고 자기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채널들이 또 많아지고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채널도 그런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뭐 이 신과 함께라는 것도 그런 어떤 시장을 좀 개척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한국은 조금 유독 그게 심하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여쭤보냐면요. 이 그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늘리는 게 물론 이제 센 사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지금 뭐 몇몇 그 상호펀드의 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 한 1년 동안 굉장히 좋지 않은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 네. 큰 펀드들이 있잖아요. 뭐 예전에 뭐 바이코리아 펀드다 네. 또 무슨 인사이드 펀드다 이런 데 돈을 맡긴 게 주구장창 깨지고 또 뭐 중국 네. 중국에 후광통 열려가지고 거기 네. 들어갔더니 깨지고 그러니까 아유 그거 뭐 그렇다고 이 저금리에서 주식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 보니까 뭐 저희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열면 사실 김 센터장님께서 만약에 오늘 스케줄을 여쭤보면 뭐 요즘 이제 대면 세미나도 많이 이제 회복이 됐다고 하니까 국민연금이나 뭐 우정사업본부나 뭐 공무원정리나 이런 데 가서 지금 저하고 대화하는 것 이상의 무슨 대화를 하시지 않으시죠? 뭐 그 정도의 뭐 예, 뭐 예를 들면 다른 그런 게 없죠. 예, 예 뭐 국민연금이나 예. 특별히 뭐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다 리포팅을 하시는 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산된 것도 굉장히 큰 영향 아닌가. 그런 것들에 비하면 그런 이제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이라는 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뭐 중국이나 또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탁월하게 네. 빠르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런 건 느끼거든요. 제가 2년도 전에 이걸 만들 때는 거의 불모지였는데 저는 유튜브 키면요 정말 비슷한 네. 콘텐츠들이 네. 예,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의 소화 소비 시간도 많이 늘었을 뿐더러 또 나쁜 거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걸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근데 뭐 신과 함께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뭐 이렇게 공중파이 뭐 미디어 같은 데서도 가끔 이야기할 기회가 그렇죠. 있는데 예. 이제 좀 권력이 바뀐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이제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은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이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뭔가 이제 층위가 바뀌는 건데 다만 이제 지식의 전달 경로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지금은 좋은 게고 좋고 나쁜 게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좋은 것과 쓰레기도 많고 예.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고 예. 그 세계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예.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뭐 정화가 되고 네.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갑자기 뭐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 시간을 두 배 세 배로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계속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면 뭐 손님이 없는데 그 열어놓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이제 생각도 좀 해보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자들의 순환의 시대다. 예, 예.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사실 뭐 늘 있었죠. 우리가 예. 뭐 그 소위 그 가치 투자의 명망가로 예. 알려져 있는 뭐 한국의 가치 투자를 대표했던 한 분은 예. 2000년도 IT 닷컴 버블이 있는 과정에서 거의 뭐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 너무 싼 주식이, 난 싼 주식을 사서 같이 투자라는 이게 모르고, 당시에 뭐 지금은 이제 그 솔본으로 그 뭐 자산운용사 대표님으로 계시죠, 그분 지금. 그렇죠, 예, 예. 이 조만간 저희가 모셔볼까 해요. 새로운 기술 같은 회사의 시가총액이 예. 뭐 현대차를 넘어가고, 제가 그때 신입사원인데, 아, 제가 그때
저녁 먹으면서 우리 동료들께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야, 한 2, 3년 지나면 우리가 밥도 예. 인터넷으로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굉장히 이제 커졌던 시기가 있었고요. 예. 미국의 경우는 저도 뭐 이제 문헌으로 본 건데 소위 뭐 니프트 50라고 하는 예.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까지 그렇죠. 그때가 이 니프트 50가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높은 성장주였습니다. 뭐 그 뭐 대표적인 뭐 IBM, 뭐 코카콜라, IBM, 뭐 예. 콜랄로이드 뭐 예. 이런 회사들인데 PER이 뭐 30, 40배 했던 주식인데 예. 이 캐피탈 그룹이라고 이제 미국에 굉장히 오래된 뮤추얼 펀드 운영하는 그렇죠. 데죠. 큰 그룹이죠. 캐피탈 그룹 같은 경우는 뭐 한국처럼 사실 뭐 이분들은 장기 투자자지 또 뭐 한국식의 가치 투자자라고 예.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자가 장기 투자자일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싼 주식을 사서 기다리고 약간의 역발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비싼 주식을 사는 건 남들도 좋아하는 주식을 사는 거고요. 따지고 보면 이 싼 주식은 약간 역발상으로 시장에서 소외받는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장기 투자 기간일 수 있는데 이 캐피탈이 만들어지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소위 리프트 50가 올라가고 예. 그때 캐피탈이 들고 있었던 AT&T 이런 게 안 됐다라는 건데 예. 그때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5, 6개월 정도 혹은 1년 정도 놓고 본다 그러면 이게 과연 가치 투자가 될까 이런 좀 회의가 드는 생각도 있는데 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가치 투자의 대가인 뭐 예를 들면 벤자민 그레이엄에게 우리가 한국의 가치 투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그래요 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 기다려라. 예. 4년이 가치 투자로 충분한가? 가치 투자 기본적으로 시간을 낚는 거거든요. 예. 시간을 낚는 거거든요. 캐피탈도 자기들이 캐피탈 그룹 예, 성과를 이제 10년 단위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10년 동안 계속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뭔가 시장의 센티멘트가 바뀔 때는 또 이게 또 한 번에 해결이 될 수도 있어 가지고 예. 저는 뭐 한국의 가치 투자가 저도 뭐 이제 주식형 뭐 연금 펀드나 이런 거 할 때 보니까 소위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펀드가 어려워진 게 한 3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세상이 바뀐 것 같지만 저는 금융시장에서 이번만은 다르다라는 말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네. 뭐 싼 건 싼 거죠 뭐. 나쁘지만 싼 건 싼 거라 그럼 거기서 또 기회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그렇게 보면 과연 이 시간이 충분한가라는 고민도 저는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다만 또 가치투자의 내재가란 철학이 그때그때 올라가는 최선의 대안을 찾는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치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소외자의 편에 서는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건 시장은 나름의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싸면 싼 대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인기가 없는 주식을 누가 인정해 줄까 이건 모르는 거죠. 기다리는 것이고 네. 그래서 뭐 배당이라도 받으면 시간을 낚다 보면 이게 이길 수 있다는 게 가치 투자의 철학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지금처럼 수익률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성장주 쪽에 갈 거냐라고 하게 되면 저라면은 뭐 그런 선택을 하진 않을 거고요. 뭐 내가 가치주 펀드에 투자하고 뭐 월로 넣고 하는 거는 어려울 때라도 좀 계속 뭐 하는 게 장기적으로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또 가치 투자에서 늘 벤자민 그레이엄이 강조했던 뭐 안전 마진이라는 개념이 있죠. 네. 충분히 싼 주식을 사라. 그럼 조금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이게 안전 마진이 된다는 건데.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안전 마진의 개념도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게 제 주변에. 또 역시 제가 존경하는 이제 전업 투자자인데 이분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PBR 0.2배에 샀는데 PBR이 0.1배가 돼서 네. 0.2배에 산 주식이 반토막이 된 거죠. 그렇지만 그 판단이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뭐 기다려야죠. 기다리는 게 가치 투자고 또 그 철학에는 이거 뭐 결과론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0.2배 주식을 사도 반토막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는 100% 안전 마진이나 이런 건 존재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깨지지 않으려는 노력, 뭐 이런 철학이 다 반영이 된 게 저는 뭐 가치 투자이기 때문에 저는 3년 6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어떤 한국에서 가치 투자가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전에는 정말 그런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불경이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분위기였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 프로그램에도 아이 무슨 그 가치 투자 뭐 지금 한국적인 상황에서 지금 뭐 지금 가치 투자 얘기할 때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한 명 두 명 생기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뭐 저는 그거 존중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타임 호라이즌에서 예. 맞는 투자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투자라고 하는 게
자기한테 맞는 무언가를 찾는 게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거라 그러면 또 뭐 그런 철학을 하는 분들은 제 생각은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배당이라고 하는 게 조금은 더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이 처음에 이 가치 투자를 증권 분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주식 투자자들 기본적인 베이직한 교과서를 통해서 말했을 때는 대공황 직후입니다. 예. 예, 증권 분석이 처음 나온 게 1932년이고 그레이엄이 말하는 정도의 그런 안전 마진을 가진 종목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는 주가가 워낙 쌌으니까 그렇죠. 아주 저평가 종목만 지금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는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살 수 있는 종목들은 조금 많이 더 넓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조금 그것이 한국에서 시간의 지평이 충분한가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개별적인 종목 선택 하나하나 피킹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맞았는가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엔 또 뭐 의사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투자의 스타일 자체가 뭐 기한이 지났다든가 이런 데는 저는 동의하진 않는 편이고요. 네. 성장주 투자에 대해서는 뭐 그것도 뭐 존중해야 될 투자의 방식인데 예. 요즘 코스닥이 좋지 않습니까? 코스닥이 아주 좋죠. 한 680포인트 갔죠? 예. 그러면 코로나 이전 수준이 690포인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회복이 됐는데, 이제 지금도 이제 정책 수혜주를 찾는데, 예. 2017년 5월 달에 이제 우리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다음에 그때도 정책 수혜주가 있었거든요. 아, 대북. 대북도 있었고. 원전, 비원전이 비원전, 탈원전. 녹색도 있었고 또 예. 뭐 디지털 비슷한 개념들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그, 그랬을 때 2018년 1월 달에 코스닥 지수가요. 910포인트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많이 올라서 680인데 코스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성을 사는 투자 같아요. 네. 짜릿하지만 지나고 나면은 주가가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성과를 못 주는 건데. 근데 이제 성장주 세계의 성장주 시장을 보면은요. 코스닥이 나스닥과 비슷하죠. 이름 나스닥을 벤치마크해서 만든 겁니다. 90년도에. 네. 근데 이 나스닥에서 아마존이 상장을 하고 하면서 90년대 미국이 IT 혁신으로 미국 주가가 잘 나갈 때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벤치마크해서 많은 시장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의 예. 코스닥, 또 일본은 나스닥 재팬, 또 독일은 노이어 마켓, 또 영국은 AIM, 또 대만은 그레타이 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요. 이 성장주 시장의 성과를 한 뭐 90년대 중반부터 보면 한 25년이 지났는데 예. 살아남은 건 나스닥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예, 한국의 성장주 시장 장기적으로 보면 초라하죠. 예. 초라한데 영국의 AIM, 뭐 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이라는 AIM 마찬가지고요. 대만의 그레타이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나스닥만 성공을 했고 그리고 독일의 노이어 마켓은 2000년대 초에 폐쇄됐습니다. 예. 기술주들 그리고 일본의 나스닥 재팬 폐쇄됐습니다. 우리도 코스닥 지수를 바꿨잖아요. 한 바꿨죠. 번. 네. 바꿨죠. 코스닥 지수가 병합했잖아요. 지금 이제 종목들이 워낙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 2000년대 초에 IT 닷컴 버블 때 코스닥 지수와 지금 코스닥 지수를 비교하는 거는 예. 사실 종목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례적인데 예. 이제 보통은 이제 주가 지수라고 하는 게 특정 시점을 100으로 놓고 시작을 하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로 80년 1월 4일을 100으로 해서 지금 한 뭐 1900포인트 때 와 있는 건데 예. 코스닥도 96년 7월 1일 100으로 해서 출발을 했는데 예. 닷컴 버블 때 이 주가가 290까지 갔습니다. 예. 지금은 지금 2,900이죠. 그렇죠. 근데 290 가던 게 닷컴 버블 붕괴되고 뭐 30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혜 관념에 30포인트에서 1포인트 오르면은 3% 넘는 급등인데 그렇죠. 1포인트 오르는 것과 3% 급등이라는 게 사람들의 그 직관에 잘 안 맞다 보니까. 지난번에 유가 마이너스 갔을 때도 그런 거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스닥 기준점을 100이 아니라 1000으로 바꾼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과거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코스닥이 100으로 출발해서 예. 지금 뭐 한 그 800, 60 하는 거죠. 예. 예. 하는 거고. 이제 1000으로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왜 잘 나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교육의 힘일 수도 있고 또 뭐 파산법이나 이런 게 뭐 잘 돼 있다면서요. 패자 부활의 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좀 미국의 성장주를 뭐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승률이 높았던 것 같고 성장주 ETF를 사더라도 미국 시장 말고는 한 시장도 성장주 장기 투자가 입증이 된 시장이 없습니다. 예, 미국을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장주로 히트를 치면은 시가총액이 커져가지고 이 코스닥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네. 부이전을 하더라고. 제 생각에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예. 시장 자체 좀 평판도에 대해서도 기업이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코스닥이라고 가진 시장이 가진 예. 상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가진 여러 가지 조금 사회적으로 기업이 예.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건데 코스닥 시장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그럴듯한 시장이라고 잘 나가는 기업들이 생각을 좀 안 하는 측면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다님 말씀이 맞네요. 저도 나스닥이 좋았으면 영국이나 뭐 유럽에 혹은 뭐 주요 선진국 시장에 나스닥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여기서 막 회자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맨날 뭐 푸찌 주시나 얘기하고 뭐 네네. 닥스 지수 얘기하고 네. 깍그 지수 얘기하고 그리고 그거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네? 나름은 90년대 중반에 성장 시장이 존재했는데 네. 지금 이제 주가 지수가 대만도 우리가 가권 지수는 보지만 그레타이 같은 거 잘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캐나다도 TSX 벤처라는 게 있는데 코스닥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 그림이고.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시장 간의 또 이격이라 그럴까요? 탈동조화가 이제 심해졌던 거는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크게 보면 나스닥이 올라갈 때 코스닥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나스닥은 조정은 조금 받고 많이 오르면서 계속 추세가 좋았던 거고 네. 코스닥은 조금 오르고 많이 떨어져 추세가 안 좋았던 건데 네. 근데 최근 2, 3년을 놓고 보면 단기 추세도 달라졌어요. 네. 뭐 최근에야 뭐 낙폭과대나 개인 투자가들 자금 많이 들어오면서 코스닥이 올라가는 게 있지만 최근 2, 3년 동안에 나스닥이 그렇게 아주 고공행진할 때 코스닥이 좋진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이게 뭐 조금 유사 종목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예. 닷컴 버블 때는 미국의 인터넷 기업이 존재한다. 한국에 비슷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로컬에. 그런데 예. 지금은 글로벌하게 보면은 미국에 있는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 다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그 한국판 야후 비슷한 종목들이 있었어요. 아, 맞죠. 비즈니스를 하고. 그런데 예. 지금은 제2의 아마존? 이런 것들이 글로벌하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다 하는 거죠. 뭐 제2의 구글, 한국의 뭐 네이버 같은 경우 굉장히 니치마켓을 잘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더 잘하다 보니까 네. 이게 그 소위 이류 시장, 아류 시장들이 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 시장이 과거에 나스닥이 될 때는 비슷하게 일단 좋게라도 갔었는데 지금은 차별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우리도 뭐 새로운 어떤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산업이 나온 게 굉장히 좋겠지만 네. 우리가 뭐 투자의 관점에서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차피 비싼 성장주로 산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 그 장기 투자의 효용이 입증된 시장은 미국의 나스닥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우지수 안에도 뭐 미국의 다우지수 안에도 이제 네. 뭐 애플 같은 거 들어가 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들어가 있고. 교체를 네. 하는 거니까 네. 거긴 지수의 어떤 그 산정 자체가 코스피처럼 부 개념이 아니니까 그죠. 그야말로 인덱싱을 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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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도 교체하고 이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 그런 코스닥 나스닥에 돼 있는 IT라든지 벤처로서 한 그런 기업들의 성장세가 더 이 금융시장 내에서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만들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뭐 야,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따로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나요? 기관 투자가들 보면. 뭐 근데 코스닥을 벤치마크하는 펀드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없죠. 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코스닥 벤처. 예, 코스닥 뭐 일부 그 공적 투자 기관 같은 데는 코스닥을 투자 못 하게 했었습니다. 아예 막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KRX나 이런 인덱스가 만들어지면서 예. 코스닥에 있는 종목,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이 서로 섞이기도 하는데요. 예. 조금 아무튼 좀 시장 자체가 어쨌든 거기 있는 기업들이 뭔가 이제 성공이나 이런 경험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조금 뭐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예. 예, 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좀 뭐 우리가 주력 산업들이 많이 막히다 보니까 뭔가 다른 쪽으로 우리가 좀 성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충분히 우리가 고민하고 기회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 출범하고도 거의 벤처 시장 쪽으로 돈이 많이 갔죠. 예. 뭐 벤처 캐피탈로 재작년에 5조, 작년에도 5조 원 가까이 갔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기업마다 펀딩을 받는 그런 어떤 돈들이 다르겠지만 이게 뭐 산업은행이라든가 정책 자금이 많이 간 건데 뭐 이제 벤처 쪽에 있는 사람 얘기를 보니까 30억 정도 받는 게 예. 평균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씩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1,500개 받은 거예요. 1,500개. 예.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행 시장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험 투자가들이 자금을 회수한 일반적인 방법이 최근에 뭐 유니콘 기업이라 그래서 장외에서도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기업들이 있지만 네. 이건 굉장히 극소수이고요. 상장을 통해서 뭔가 이 엑시트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예. 굉장히 이제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거죠. 1,500개나 받았는데 상장은 한 100개씩 하거든요. 또 코스닥이 장기적으로 좋지도 않아요. 시장이 좋아야 뭔가 그 시장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윈윈하면서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한국의 코스닥은 정말 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오늘 뭐 이런 말씀 괜찮습니다. 드렸네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의회 국회 청문회에서 한 공직을 받은 사람들 이제 청문회 할 때 주식 투자한 게 좀 문제가 됐었어요. 아, 저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뭐 그건 참 뭐 조금 뭐 놀랍기도 한데 오늘 들고 싶은 코스닥 기업을 산 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난다. 네. 청문하는 의원이 아니 주식 투자한 것도 그런데 주식을 하려면 삼성전자 같은 거라 하지 네. 이런 걸 갖고 있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그리고 심사를 받아서 올라오는 거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외시장도 아니고 예. 그 거래가 되는 상장이라고 하는 건 기업의 영예기도 하고 예. 나름 그 시스템에 걸러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벤처 육성하자 그러면서 자본 그 발행 시장으로 돈을 넣는 것과 코스닥 투자하는 거를 죄악시하고 이런 것들은 뭔가 이 불일치도 이런 불일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장기적으로 벤처 시장에 들어간 돈이 조금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도 네. 코스닥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 진짜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저 발행 시장 말씀하시고 유통 시장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발행 시장에서 더 밸류에이션이 높아 버리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그래서 상장을 못 하는 케이스들이 예. 많아요. 발행 시장에서 이렇게 비싸고 예. 발행 시장은 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 뭔가 자가 증식이 되는데 네. 뭐 일반적으로는 그것들을 자기들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IPO라는 게 퍼블릭인데 예.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고 대중들의 퍼블릭한 돈으로 인정받는 게 결국 궁극적인 그렇죠. 엑싯인데 예.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은 뭔가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 발행시장 쪽이 좀 버블이 많거나 예. 아니면 그게 정당한 가치라고 하더라도 유통시장이 이렇게 침체가 된다 그러면 그 돈이 정상적으로 엑싯하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건데 어쨌든 10조 원이 넘는 우리 경제적 자원이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과 코스닥 시장과 이게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뭐, 그, 벤처 투자하는 거는 혁신이고, 코스닥 투자하는 거는 투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뭐, 수준 이하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이 이렇게 뼈를 때리는 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수준 이하랍니다. 수준 이하. 예. 벤처는 선이고, 코스닥은 악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니죠. 네. 코스닥이 크지 않은데 어떻게 벤처가 크겠어요? 거의 유일한 엑싯 모델이 거긴데. 네. 그죠? 그러면 우리 저 기관 투자가들이나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공적 기관 이런 데서도 아니 거기다 벤처 자금도 물론 줘야 되지만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 같은 걸 좀 전략적으로 좀 늘려주면 코스닥이 좀 훈훈해지고 이게 지금 1000포인트 기준으로 하면 지금 700포인트라는 거 아니에요? 가치의 파괴죠. 예. 네. 수십 년 동안에. 또 우리 기준점 밑에서 지금 코스닥을 네. 거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가 지수라고 하는 게 코스닥도 상장 폐지된 종목도 되게 많고 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우 30처럼 좋은 예. 기업들을 인덱싱 하는 것도 있지만 예. 이 코스피나 코스닥과 같은 범용 인덱스들도 예. 다
당대에 기본적으로 멀쩡한 기업들 가지고 인덱스가 만들어집니다. 예. 왜냐하면 나쁜 것들은 상장 폐지로 걸러내잖아요. 예. 이제 그런 과정이 인덱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예. 승자들의 역사가 인덱스라고 보면 그 승자들의 역사인 인덱스가 25년 전에 1000으로 해서 예. 지금 이게 690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의 예금만 해도 그 기간 동안에 거의 배 이상 벌어 배가 됐을 텐데 예. 이거는 가치의 파괴도 말도 안 되는 가치의 파괴이고요. 그래서 정말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시장 중심으로 가야 되는 이건 우리 안 되는 모델이다. 뭐 이렇게 저는 판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봐요. 꼭 뭐 자본주의라는 게 미국식의 영미식의 그런 시장 중심으로 가야 되나요? 뭐 은행이 심사해서 이렇게 자원 배분 할 수도 있는 건데. 예. 근데 혁신 성장 하자고 하면서 코스닥을 등한시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 논리적으로 많이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코스닥 주식이 가치주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상당수는 좀 뭐 가치주 이제 기업이 이제 망하지 않아야 되는 거라서. 물론 이제 평가라는 예. 관점에서 예. 보면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예.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 물론 가치가 반짝반짝하는 회사들만 있는 건 아닌데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침체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도 보면 저평가 상태에서 계속 있다가 그러면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기업을 일군 경영자도 내가 뭐하러 상장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이제 상장하려는 것도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벤처 생태계도 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네. 아무튼 우리 정부 들어와서 뭐 우리 정부 그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사실 또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사실 비슷비슷한 고민인 거죠. 전통적인 우리 그 산업이 안 되다 보니까 예. 경제적 자원이 그 발행시장 벤처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 잘 증식을 해서 엑시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없이 몇 조씩 꽂아도 뭐 하겠어요. 네. 지나고 나면 경제적 자원의 낭비가 파괴가 될 텐데요. 네. 삼성전자는 우리 그 김센터님 보시기에는 성장주의 성장주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가치주 쪽에 가깝습니까? 현재 기준으로. 근데 뭐 가치주라고 보기에는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너무 심하죠. 예. 안정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는 뭐 또 저의 바람으로도 예. 삼성전자는 성장주의 취급을 받으면서 예. 뭔가 역동적으로 한국 경제나 시장을 좀 선도했으면 바람도 있습니다. 네. 왜 여쭤보냐면 항상 주식시장에서 양수 겸장은 없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야 이건 성장주도 되고 가치주도 된다. 그래서 좋다. 이렇게 해서 주식이 올라가는 케이스는 없고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야 되더라고. 근데 그게 아마 이 뭐 어떻게 보면 스톡돼 있는 삼성전자 주가에 내재돼 있는 본질 아닌가. 아이덴티티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삼성전자가 네. 가치 주일 수도 있고 성장주 양수 겸장에서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도 저도 아닌 상황. 네. 네 이런 건 아닌가라는 그런 뭐 성장주 측은 특히 뭐 배당에 대한 압박이나 네. 지금 뭐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직면해 있는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그런 걸로 보면 굉장히 IT주 중에서도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게 예. 뭐 한국처럼 배당 안 주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저는 뭐 삼성전자가 나름의 모범을 보이는 건데 예. 그래도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여기서 삼성전자의 장기 투자의 역사는 사실 예. 뭐 우리가 20년 투자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준 게 삼성전자 말고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배당을 많이 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배당이야 최근에 이뤄진 일이고 적시에 투자라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임으로써 주주들에게 돈을 벌어줬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좀 가치주처럼 요즘 배당 신경 쓰고 이런 것도 네. 네, 뭐 성숙하고 성장이 없는 기업이야 네. 돈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나눠줘야 되는 건데 네. 조금 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념의 좀 혼돈이나 중첩 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자본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 배분만으로 배당이라는 그 배분만으로 변화된 배분만으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워낙에 성장주에 대한 강한 어떤 시장의 편향성이 있는 것 같군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동안 좀 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올해 들어서 굉장히 우리 주식시장에 진입을 많이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넘버원 주식이 삼성전자니까
어떤 형태든지 삼성전자가 확실히 성장주의 반열에 올랐네요. 이런 얘기를 조만간 좀 하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 얘기는 주가가 올라 있을 거라 올라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네. 하게 될 테니까요. 예, 반대로 굉장히 계속 소외받으면 오, 가치주가 돼버렸네요.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우리 주식시장의 큰 지수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굉장히 관심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반적으로 김학균 센터장님과의 얘기의 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양쪽 다 존중하되 그러나 가치주를 용도 폐기하거나 그리고 타임 호라이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은 3년, 4년 동안의 어떤 퍼포먼스 때문에 정말로 이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의 소외 현상을 그냥 영원히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고 그것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오류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센터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네.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또 모셔서 또 좋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뭐...